네, 저 오늘 이렇게 무대 언론 시사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너무 반갑고 좀 감격스럽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리웠던 너무 그리웠고요. 또 다음 질문 뭐였지? 액션. 그래서 오늘 굉장히 행복하고요. 그 액션을 연습하면서도 정말 통쾌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말 타격이 잘 맞았을 때그 쾌감이 있거든요. 그런 연습 동안에도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여러분들이 그 액션 씬으로 인해서 좀 통쾌함, 마음에 좀 통쾌해지는, 시원해지는 그런 마음, 그런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저희가 액션 연습을 처음에 할 때도 공간을 좁게 만들어 놓고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행기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비행기 안에 내부가 굉장히 다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거기에서 오는 좀 공포심은 조금 있었고요. 그래도 그 무술 감독님하고 액션 팀하고 같이 그 공간 활용을 잘하는 그런 액션으로 짜여져 있어서 아주 다르진 않았습니다. 성시경을 연기하면서 전혀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 연기가 이제 그 당첨돼서 뭐등 때리고 뭐 하와이 간다 뭐 이런 촬영이 첫 촬영이었는데 그냥 너무 정말 주고받고가 너무 편하고 그리고 박성웅 씨 배우님 자체가 너무 저를 이렇게 위해주고 이렇게 정말 뭐 어떻게든 도움이 되려고 막 그렇게 해주는 모습이 너무 좀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저는 행복했고요. 이 박성웅 씨가 이렇게 처음에는 좀 어려웠거든요. 처음 이렇게 만나기 전에는 어려워서 내가 박성웅 씨랑 어떻게 그런 귀여운 부부 역할을 하지? 뭔가 이렇게 좀 두려웠는데 첫 만남에서도 약간은 좀 어려운 게 있었어요. 근데 첫 촬영에서 그냥 그것이 산산이 부서지면서 너무 그냥 해제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연기를 할수 있는 그런 배우인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미영과의 이제 러브라인은 그냥 연기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워낙 엄정화 배우님 자체가 사랑스러운 분이시고 또 애교도 많고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충동을 일으키는 배우였기 때문에 그리고 엄정화 배우님의 이제 놀라웠던 점은 액션을 하시는데 조금의 디테일이 이제 좀안 보였다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열 테이크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아, 이분은 참 완벽하신 분이구나. 네, 그래서 더 사랑스러워졌죠. 이 미영이 이 캐릭터 자체가 이 석관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듬직하고 이렇게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악착같이 생활을 하지만 그 사랑스러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사랑을 줄수 있고 그렇게 많이 표현할 수 있는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시기에 너무 과하지 않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여름 진짜 여자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진짜 처음인데 사실 우리 영화는 뭐이딱 여성 중심 여자가 주인공이 돼서 다 이끌어가는 영화라기보다 모든 배우들이 이렇게 지금 계신 분들과 또 포진해 있는 멋진 배우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영화라는 점에서 굉장히 찍으면서도 굉장히 든든하고 너무 좋았고요. 또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자 배우들의 시나리오가 진짜 많이 찾을 수가 없는데 정말 이 영화가 잘 돼서 많은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많이 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